위에가 웅설이었네. 위에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 여기서는 괜찮은데 내려가면 나네. 그래서 단장님 올려놓으셨나봐. 아이고 열심히 하네. 한번 더 해드려요? 네. 앵콜 소리가 안 나와서 해기가 싫으네. 한번 더? 한번 더요? 좋았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있지? 자기야 들어있는 있지 메들리. 까짓거 한번 더 하자. 이번에는 비가 오기나 말기나 그 나훈아 씨가 꼭 그러대. 뭐 박수가 나오기나 말기나. 에? 앵콜이 어디다 던졌어? 아, 깜짝 놀랐네. 앵콜이 나오기나 말기나 한번 더 가봅시다. 왜? 뭐 짜겠노? 아직도 한번 더 합시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검수야 물방아를 할까 이거를 할까? 층이 어떠냐? 그게 더 나?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강수 말 들어. 저기 음향사님 강수님이 물방아래요. 입에서 노래 한번 하고 나면 막 쓴내가 나 쓴내가. 저기 누군데? 아니 왜 그렇게 도망가세요? 내가 얼굴이 그렇게 거지 같아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잘해드릴게.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빠 10,000원 있어? 없어? 그럼 집에 가. 아 10,000원짜리가 없구나. 오빠 50,000원이야 그럼? 집구석 가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놀게.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우리 그 젊은 트로트를 해드렸잖아 그죠? 이번에는 옛날 노래 메들리 한번 갑시다. 음악 준비돼. 사진 찍으시나 보다. 아 사진 찍으시는 거 예예 이쁘게 하려고. 아, 찍으셨어요? 예 초상권 10,000원입니다 오라고. 진짜? 오늘 그냥 해석인데. 아이 참 이렇게 돈 벌기 쉽네 그냥. 아 주시려고 미리 해놨나 보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누가 또 사진 찍고 10,000원 주신 분 없어요? 음악 가세! 가세!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도둑놈. 박수 안
하고 힘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그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잘나지도 않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와주시겠어? 에?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근데 이런 거는 있어. 저것들이 참 가면은 웃겨주겠지? 아니야. 그냥 웃겨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웃을 준비를 하고 나오면 즐거워. 뭔 말인지 알지요?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아무리 웃겨봐. 여러분들이 내가 저게 웃겨도 안 웃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웃어. 안 재밌어. 우리가 뭔 얘기를 숨을 한번 쉬어도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오시면 웃었거든. 뭔 말인지 알았지요? 어디서? 그 남자분들 두 분 중에 하얀 잠바? 몸이나 주지 말지 해달라고? 왜 그 노래를 목을 메고 그래? 내가 진짜 그 노래 왜 하기 싫은 줄 알아? 내가 몸뚱이 한번 잘못 쳐서 이렇게 된 게 내가 조진년이야. 내가 몸 한번 잘못 쳐서 그날따라 막걸리 한 잔에 내가 이렇게 된 년이야. 이렇게 된 거. 어? 그 노래 제목이 몸이나 주지 말지요. 그래서 내가 안 해는 거요. 그거 한번 해드릴게. 그러면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몸이나 주지 말지 한번 해달라고. 그 노래 해달라고. 응. 안 해드렸는데 한 번에 그 돈 내가 부르니까 광수님 여기다 갖다 놔. 만 원. 노래는 내가 하는. 그렇지. 그건 경호가 아니지. 아 빨간 잠바 오빠가 됐어. 그래 몸이나. 오빠 그 겨 나오던 거 그 겨도 나오려면 그 도로 집어넣으면. 그렇지. 걔가 기분 나쁘지. 그 도로 집어넣으면 나오려고 했는데 집어넣어봐.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몸이나 주지 정이나 주지 말지예요. 그리고 우리 그 김천이 고향이신 모정혜님 왕팬이세요. 인생 정이나 주지 말지. 지금 여기 지금 저 팬도 아니 제 팬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행사당해서 이지랄로 남의 가수를 홍보를 해요. 그래도 내가 이쁘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모정혜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뭔 친자매요? 내가 이렇게 못생겨서? 그리고 모정혜 씨는 모시고 나는 고시인데 어떻게 친자매요? 그래. 매력 있어? 노래를 잘하지. 솔직히 매력은 내가 있지. 이거 뭘 따져봐봐. 모정혜님이 이뻐? 내가 이뻐? 근데 이분은 이제 가수잖아. 나는 가수는 아니잖아. 그죠? 저 가수 아니라도 저도 CD를요 7집까지 낸 사람이야. 7집. 7년 내내 내가 CD를 낸 사람이야. 자, 요 노래 한번 해드릴 테니까 노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정혜 씨 지금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정이나 주지 말지를 거의 25년 정도 이 노래를 홍보를 했어. 근데 안 떴어. 근데 요즘에 인생 노래로 이분이 많이 지금 주가가 기본 저 무대 한번 올라가면 300만 원으로 올랐어. 이 정도로 노래 한 곡에 저는 얼마냐면 3,000원. 나는 여팔잖아. 여 하나에 3,000원. 놀르지가 않나. 오르지가 않나.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가자. 이 노래
노래가 힘들어갖고 꼬리뼈가 찌릿하고 탁 올라가는데 여기가 찌릿하고 전기가 오네. 전기가 와. 발자르냐고 살으라고? 개 팔 뜯어먹는 줄 알고 있네. 아니 세상에, 아, 고생했어요 그러지. 세상에 니 팔자르냐고 살으라고. 아니 박소리 멘트도 아니고. 에? 고마워 오빠. 오빠도 진짜 팔자다. 진짜로. 정 시키면은 못해, 그지요? 짜증나서 못해. 본인이 자진해서 삽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하시는 거, 저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 야야, 너 담배 피고 왔냐? 연기가 뽀록뽀록 나고 지랄이. 아, 마이크 들고 나와 이제 공연해야지. 너 우리 조팔자가 이번에 나와서 공연하는데 제 노래소리 들을만 하셔요? 들을만 하셔요? 솔직히 정이나 주지 말지는 안 들어있어도 이런 노래들을 불러가지고 저도 7년 전부터 이렇게 전국 행사장을 돌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노래는 두 곡밖에 없어요. 정 때문에, 정 때문인가? 내 노래? 정만 남기고 내 노래도 아 진짜 내 노래 제목도 모르네. 정만 남기고 그리고 요즘에 나온 또 사랑 나그네 이렇게 두 곡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CD는 모두 다 고아자 겁니다. 2년입니다. 여기 있는 2년입니다. 요것도 2년입니다. 예, 노래를요 이게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찾으세요.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 최신 트로트 가지마 도련님 달래강 옛날에인 한국 남자 암으로 파티 때 풍각쟁이 지푸라기 오늘이 젊은 날 다시 한 번만 팔자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당신 표 그지 밥 이런 노래가 들어있는 거 있는가 하면 CD. 또 그보다 조금 전에 나온 거 고피 보약 같은 친구 제 노래 정만 남기고 사랑꾼 꽃바람 지난 아가씨 반 이봐요 연못 그 남자 미운산에 나무꾼 사주팔자 소풍같은 인생 바보같은 남자 니미조와 노래방 꽃길 붉은 입술 청춘고백 이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있잖아. 이런 노래는 보세요. 백세 인생 광대 추억의 소야고 검정고무신 즐거운 인생 사랑아 부처같은 인생 여여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님 미운 사랑 안동역에서 묻지 마세요 두 바퀴 천년에 천년께 보릿고개 바람 달도 받아 이런 노래가 있고 그 여기서 좋아하는 노래로 하나 사면 되고 또 알려드릴게 이 세 곡을 세 개를 다 3만원을 주고 사셔도 겹치는 노래는 단 한 곡 제 노래 사랑나그네 그거 한 곡밖에 없어 겹치는 노래 나는 CD를 살려도 CD니기가 아니고 USB다 그 꽂는 거 있지 요만한 거 그거 뭐 집동만한 거 있지 차에다 탁 꽂는 거 나는 그거다 그거이신 분 꽂는 거 USB 네. 그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USB USB다. 에? 다양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USB를 회사에서 안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요거는 원가가 굉장히 비싸요. 원가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주시더니 올해는 요거를 제 노래가 제가 7년 전부터 불렀던 노래들 조금 예. 하나 드려요? 아 나를 오라고? 나를 돈 준다고 오라고? 어머나. 세상에 언니 고마워. 아 그러려고 고마워. 여기가 아저씨요? 아유 잘생겼다. 봐주면 좋겠다. 아, 저런 남자가 나한테 걸려야 되는데. 나는 해피리면 저런 아저씨들이 걸려 미치겠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요거 86곡. 근데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주고 하자야 고아저씨 3만원을 받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USB 2만원 판다고? 아, 뭐 혼나고 있어요. 회사 직원이시거든, 이분이. 근데, 여기, 지금 요 판만 2만원 팔을게, 요 판만.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 네. 봐봐, 벌써 혼났어. 그러니까, USB가, 노래가, 다른 우리 품바님들 다 3만원 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2만원 팔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3만원 받으라 했거든.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할게요. 혼나겠네. 그래서 요거는 86곡에 2만원 그리고 CD 각 만원씩 내가 갈게 내가 음악 거기 있는 거 하나 틀어놔 여기까지만 2만원 내가 갈게 내가 자 CD 장당